12일 아침부터 해운대구 장산역 일대를 지나신 분들 혹시 바닥에서 분출되는 수증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또 한전도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열공급 배관에 균열이 가서 수증기가 발생한 건데요. 큰 문제는 아니라지만 장시간 계속된 탓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좌이동 장산역 교차로 인근에서 최초 수증기가 발생한 것은 12일 오전 7시 40분쯤.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폐기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좌동 119 안전센터는 사건을 한전 남부산지사로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는 좌동 신시가지 전체에 지역 난방을 배급하는 관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는 균열이 간 관로를 파악하는 한편 열공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밸브를 차단해서 누수지듬을 확인하고 도로 굴착해서 보수 작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원형 루프형으로 배관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밸브를 차단해도 저 중동 역쪽으로 우회되는 배관으로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열공급 중단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전 남부산지사에서는 장시간 발생한 수증기로 계폐기를 열어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장산역에서 달맞이 방면 1차로 구간이 일부 차단되며 일대는 교통정체가 일어나기도 했고, 인근 상가나 병원, 주민들은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뭐 연기가 나길래 뭐 때문에 그러나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도 계속 나고 이러니까 뭐 때문에 연기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계속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불안하죠. 예. 네.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9만여 명의 주민에게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는 부산 도시가스에서 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관리감독권이 부산 환경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의 왕복 6차선, 바로 이곳 장산역 교차로에 장시간 뿜어져 나오던 수증기의 정체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수반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